gotta get up. 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네, 박서현의 러브게임에 첫 출연합니다. 전원 에이스 그룹이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엠믹스 모셨는데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개인 인사 막내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믹스 막내 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믹스 설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믹스 베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을 이렇게 러브게임에 처음 모시게 됐네요. 예, 저하고는 라디오가 이제 처음인데 어떻게 오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는지 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첫 출연이다 보니까 되게 엄청 떨렸고 이렇게 보면서 되게 설레했던 맞아요. 아, 그랬었어요. 설렜어요. 네. 예, 다른 멤버들하고 또 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세 분만 나오는 거라서 오늘 세 분의 케미 지수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예상합니까? 10점? 오! 10점? 아닌가? 10점 만점에 10점. 네, 저희가 10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갑시다. 예, 10점 네. 만점에 10점 케미 오늘 기대해 볼게요. 네. 뭐 이게 뭐 베이 씨는 밝은 눈의 광인이라는 예. 아니 본인은 어때요? 이 수식어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예, 처음에는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뜻이 뭔지 몰라서 예. 팬분들이 그렇게 불러 주실 때마다 예. 맑은 눈의 광인이 뭐지? 근데 제가 이렇게 광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네. 하던 대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광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엔믹스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주제를 만들어봤는데요. 엔믹스 이름이 이제 팀명이 세 글자잖아요. 네. 그래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과 예전 그룹 크로스 차트로 음악을 이어가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유진스 팀명이 세 글자잖아요. 네네. 예전에도 또 그런 팀들이 있었을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크로스 차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노래를 들으면 F4가 등장할 것 같죠. 레전드 OST를 부른 T-MAX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모를 줄 알았는데 06년생도 이 멜로디를 알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아주 유명한 OST다 보니까 네. 되게 어느 곳에서든 BGM으로 많이 깔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귀에 익숙해 그렇죠. 있는 OST입니다. 드라마 OST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예능에서도 계속해서 이 음악이 나오고 맞아요. 있죠. 세 분 중에 혹시 드라마 매니아 있습니까? 너무나 드라마에 집중해서 즐겨본다 이런 분 계세요? 저 드라마 한때 네. 자주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사부작 진짜 많이 봤어요. 재밌었어요? 사랑의 네. 불시착 현빈, 손예진씨 네 맞습니다. 네. 손예진씨는 어때요? 최애 드라마 있습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이 드라마 기억난다. 저는 사실 드라마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요 네. 제가 좀 근데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다 찾아본 게 딱 하나 있는데 네. 스카이캐슬. 오, 끝까지. 장르가 좀 다르네. 여기는 서현 씨는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계속 본 거죠. 네. 그 쌩님 나온. 네 맞아요. 네, 정말 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드라마죠. 혹시 베이 씨는? 저는 엄청 어릴 때 빠져있었던 엄청 빠져있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네. 죽은의 태양이라는 드라마로 공효진 네 공효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좋아해서 할때 이제 공호께서 이제 그 목걸이까지 사줄 정도로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재밌게 봤었던 다 최애 드라마가 있네요. 맞아요. 우리 엠믹스 멤버 중에서
드라마 연기자로 한 명만 추천한다면 누구 추천하고 싶습니까? 멤버 중에 연기자 베이가 연기를 좀 하거든요. 네네. 어, 베이 씨. 네, 나중에 연기 하고 싶어요. 아, 연기 당연히. 네. 당연히 하고 싶어요. 네네. 연기 너무 하고 싶습니다. 아, 베이 씨를 추천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멤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연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다 같이. 근데 그때 베이가 너무 잘 살려가지고 아, 소화력이 깜짝 놀랐었어요. 아, 그래요. 아, 또 본인도 모르는 그런 재능이 또 몸 안에 심어져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 또 연기자의 모습 기대할게요.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오, 이 안무 좀 봐야 되는데 진짜 지금 다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예. 데뷔하자마자 큰 사랑받은 청춘 화이팅 그 자체 뉴진스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상했던 대로 뉴진스 하이보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규진 씨, 이거 네. 댄스 커버한 거 제가 영상 여러 번 봤어요. 아, 진짜요? 네네. 와, 감사합니다. 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연습 좀 많이 하셨는지 어때요? 금방 안무했어요? 네. 제가 자주 보기도 했고 예. 네. 그래서 한 번 딸 때 한 15분, 30분 만에 따졌던 것 같아요. 와, 그 수련 구간만. 그러면 진짜 빨리 잘한 거다. 그렇죠? 근데 규진이가 원래 안무 습득력이 엄청 빨라서 빠르죠. 큰 안무든 되게 잘 외워요. 맞아요. 아, 지난번에 미래소년의 동표 씨가 와가지고 챌린지를 우리 규진 씨하고 했는데 네, 정말 안무 습득력이 너무 빨라서 놀랐다. 왜냐면 동표 씨도 엄청 빠른 친구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두 분이 빠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진짜 빨리 촬영했다고. 몇 번씩만 하고 네.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담 없이 네. 예, 금방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 혹시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안무 있어요? 음악방송 하면서? 요즘에 그 크러쉬 선배님의 예. 러시아와 아, 러시아. 네. 그, 너무 힙하죠. 그렇죠. 네, 너무 멋있어서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그 킬링 파트만 하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힙한 안무.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 네. 나중에 영상 한번 부탁드려요. 네. 네네. 아, 그리고 뉴진스 민지 씨하고 서른 씨하고 네. 같은 학교 같은 반이라고. 맞아요. 대단한 인연 아니에요? 같은 반까지. 맞아요. 그죠? 아니 음악 방송하면서는 못 만났죠. 네, 아직 활동이 겹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활동 겹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예, 서윤이 생각하는 민지 씨는 어떤 친구입니까? 어떤 학생입니까? 민지 되게 저희가 연예과거든요. 네. 그래서 연기를 하는데요. 네. 연기도 되게 잘하고 춤노래 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예. 그래도 영상 이런 거 보면 예. 정말 다 잘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나중에 음악 방송에서 활동 겹치면 진짜 반가울 것 같긴 해요. 예, 아니 그리고 베이 씨가 네. 양산에서 학교 다녔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그 윈터 씨가 또 양산하면 또 유명하잖아요. 네. 에스파 윈터 씨. 학교 다니면서는 어떻게 좀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저희 학교 친구들이 이제 윈터 선배님을 정말 많이 좋아해요. 예. 그래서 항상 쉬는 시간에 음악 방송으로 에스파 선배님 영상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인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예. 친구들이 항상 말해줘서 그래서 항상 저희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윈터 씨가 양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정말요? 예, 러브게임 나와서도. 근데 혹시 윈터 씨는 베이 씨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후배니까 선배님 응원하고 있다고. 윈터 선배님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예. 너무 많이 존경하고 있고요. 항상 선배님 영상 직캠도 다 찾아보면서 너무 멋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중에 윈터 씨가 이 영상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막내 규진 씨는 르세라핌의 막내 은채 씨하고 네. 예. 아니 같은 대기실 쓰면서 친해졌다고. 사실 좀 나이가 같고 이러면 약간 좀 서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먼저 조금 마음을 열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먼저 예. 이제 친해지고 싶어서 예. 이렇게
이제 매니저님을 통해서 네. 함께 챌린지나 이런 것도 찍어보고 싶다라고 예.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 딱 이렇게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 챌린지도 찍고 예. 이제 MBTI도 공유하고 연락처도 공유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친해지게 됐는데 예. 어떻게 연락 자주 하게 돼요? 요즘에는 이제 은채도 예. 이제 좀 이제 스케줄도 있는 것 같고 일사백컴이 지금 제일 바쁠 때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컴백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제일 바쁠 때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가끔씩 하는 네네. 것 같아요. 활동이 살짝 물리게 되면은 챌린지 같이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아, 네, 그럼 좋겠다. 예, 르스라핌의 안무가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네. 예, 나중에 기회 되면 두 분의 챌린지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예,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애절한 사랑 노래를 부르는 혼성 그룹 에이트 에이트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에이트 심장이 없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네, K-POP의 빅 웨이브를 일으킨 그룹입니다. 비주얼, 보컬, 퍼포먼스, 매력까지 나이스! 엔믹스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아 나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트로 여정 규진 씨, 네 연습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썼을 텐데 네. 본인이 생각하는 포인트 네, 가장 신경 쓴 부분 뭡니까? 일단 연습할 때도 그렇고 무대할 때도 그렇고 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약간 손 정리랑 예. 뭔가 디테일이랑 예. 표정을 제일 많이 신경 네.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운 점 많았죠. 하하하 막 이런 아. 표정들 네. 힘들었을 맞아요. 것 같은데 거울 보고 연습했어요? 네, 이제 안무 연습실 거울 네. 보고 많이 연습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이 요즘 음악 방송에서 보고 계십니다. 다이스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촬영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 씬에서 좀 고생을 했다던가. 저는 제가 초반에 예. 지휘봉을 이렇게 지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했다면서요? 네, 세네 곡 정도를 아.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머리가 새하얘져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맞아. 하면서 했었어요. 너무 많이 하면은 그 헷갈리는 맞아요. 거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맞아요. 아, 예. 그렇게 고생한 씬이 있습니다. 혹시 뭐 우리 베이 씨도 뭐 촬영했는데 안 나갔다거나 예를 들면. 아, 맞아요. 제가 혜원이랑 듀엣으로 하는 예. 안무가 있어서 맞아요. 이제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제 그 전날에 밤에 이제 거실 창문을 보면서 이제 너튜브로 막 예. 이제 탭댄스 강좌, 초보 강좌 이런 것도 찾아보고 예. 그 선생님이랑도 안무도 그날 당일에 짜서 이제 여러 가지를 연습해서 이제 물 위에서 춤을 추면서 찍었어요. 예. 근데 이제 찍어서 와 우리 진짜 많이 찍었다 이러면서 우리 막 이제 프리스타일로도 찍고 했거든요. 그래서 와 잘 나오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딱 1초! 1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무 놀랍지. 진짜 그 나중에 비공개 컷으로 나중에 본인 좀 소장하고 계세요 그거. 아, 그래야 되겠어요. 네, 본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보면은 추억이 되니까. 맞아요. 아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막내도 혹시 뭐 너무 즐거웠다거나 좀 어려웠다거나 이런 씬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저그룹 속에 dive in, if I do it right in 하는 부분에서 네. 이제 제가 배 이제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배를 타고 이렇게 예. 망원경으로 딱 보이죠. 보이는 게 있는데요. 거기 샷 너무 예쁘잖아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분 저도 좋아하는 부분이긴 한데 예. 그 부분에서 이제 거의 한 곡 동안 계속 이 연기를 계속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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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잘 쏴주시면서 예. 우와 이런 연기를 계속했는데 네. 그 부분에 이제
그때 또 이제 머리가 멘붕 오죠. 아, 이게 맞나? 내가 하는 이게 맞나?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긴장하면서 이게 약간 의문이 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장면을 그렇게 오랫동안 촬영했다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 네, 왜냐면 금방 찍었겠구나. 왜냐면 혼자 있고 네. 일단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다른 CG들이 막 복잡하게 막 엉키는 그런 씬이 아니어서 네. 생각 못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찍었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막 연기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망원경이 그냥 까만 색이었거든요. 네. 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안 보이죠. 아무 다 연기한 네, 거죠. 규진 씨가. 그리고 카드 같은 것도 막 나를 때도 카드 헤어리도 네. 그것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한 거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네. CG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화려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실제로 마술에 관심 있는 분 안 계시죠? 네. 여기서는 다시 연기로 예, 모든 것들을 예, 커버를 했습니다. 뮤직비디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잘합니다. 잘해요. 베이 씨. 예, 아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자, 열정 하나 만들어 정상에 우뚝 선 분들입니다.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시크릿이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매직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한선아 씨가 지금 배우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예능 그 청춘불패라는 프로그램에서 초기에 엄청나게 큰 활약을 했었어요. 혹시 엠믹스 단체로 나가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저는 예. 또 개인적으로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도 좋아요. 아 언니들은 어디 나가고 싶어요? 허륜 씨 뭐 나가고 싶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어. 베이 씨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네. 제 꿈이 이제 만약에 아이돌 된다면 네. 런닝맨을 꼭 나와보고 싶어요. 진짜 많았어요. 걸그룹 중에 네. 런닝맨 원하시는 분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규진 씨는 저는 아는 형님. 이유는 네. 네. 이제 거기 형님들 중에 누구 만나보고 싶은 분 있어요? 네, 일단 형님분들 다 만나뵙고 싶고요. 네. 또 이제 거기에 반말을 하는 네. 그런 모드잖아요. 반말을 해보고 싶다. 재밌지. 아니 그게 진짜 녹화의 묘미죠. 아니 그럼 네. 여기 언니 두 분 있잖아요. 나이 차이면 얼마 안 나잖아요. 막 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서린아하고 반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베이야하고 짧게 한번 기회 드릴게요. 진짜요? 네. 해봐. 설윤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잘하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대요. 잘하자. 자 우리 베이 씨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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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말이 어려워가지고 영어로 그냥 굿으로 그냥 예 여러분 지금 만족해요? 재밌었어요? 네. 아, 네. 요렇게 너무 어색해요. 근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나가면 처음에 정신이 좀 없대요. 네, 갑자기 언니들한테 반말하려고도 형님들한테 반말하려고 하니까 아 나중에 런닝맨과 또 아는 형님에서 우리 엠믹스 완전체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네, MZ세대가 열광하는 걸그룹이죠.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아이브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애프터라이크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을씨 파트가 킬링 파트로 내 장점이 뭔지 알아 솔직한 거야. 이거 킬링 파트로 큰 사랑을 받는데 이번에 빅웨이브 피아지방으로 우리 규진씨 파트가 아주 뭐 킬링 파트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피아지방으로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녹음할 때는 혹시 그런 상상 했었어요? 녹음할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곡이 공개되기 전에 네. 저희끼리 연습할 맞아요. 때 네. 피아지방 이렇게 언니들이 그게 들렸군요. 멤버들 뒤에도 네, 네. 근데 그때 이게 이렇게 킬링 파트가 될 줄 알았어요? 연습할 때
연습할 때도 근데 저희가 엄청 좋다고 느꼈어서 이 부분을 안무도 아, 네. 네. 신기하고 네.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 아 그렇군요 정말 힐링 파트가 되기가 어려운데 사실 요 파트가 딱 예, 규진 씨하고 맞아가지고 너무 잘 살아서 예, 힐링 파트로 성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엔믹스 서류은 베이 규진 씨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엔믹스 러브게임 혹은 엔믹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중독적인 후크송으로 사랑받은 노래가 많은 그룹입니다. 티아라. 티아라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뽀삐뽀삐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저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지금 세 분 모습을 보니까 이런 귀여운 느낌의 안무를 해도 너무너무 소화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항상 이제 센 것만 봐가지고 제가 어, 너무 귀엽습니다.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만나봅니다. 관심을 벗고 follow me 확고한 세계관이 매력적인 그룹이죠. 절대로 들이댈 수 없는 에스파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차지했어요. 에스파 도깨비 불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파 카리나 씨가 인별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캐스팅 제의 받은 게 유명하죠. 네. 어 그래서 엔믹스 중에는 우리 베이 씨가 그렇죠 캐스팅이 오디션이 아니고 캐스팅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처음에? 원래 연예인 쪽에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니면 캐스팅 제의 받고 나서? 방향 전환한 거예요. 뭔가 춤 노래에 관심이 있긴 했으나 이게 약간 제대로 배우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흥만 많은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아이돌을 해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캐스팅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입사한 후에 네. 이제 서서히 꿈을 키워나온 것 같아요. 아,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좋아요. 너무 맞아요. 다행이죠. 예. 어, 그래서 원래부터 또 가수의 꿈을 쭉 꾸고 또 도전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노력해서 꿈을 네. 이룬 경우고 규진 씨는 어때요? 저도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혼자 막 춤추고 노래 막 만들어서 막 부르고 네. 엄청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모님께서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는 노래랑 춤을 계속 해야겠다 너무 재밌다 즐겁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학원도 다니면서 오디션을 보고 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유치원 때는 그때는 TV에 누가 나오고 있었어요? 누구 춤 따라하고 노래 따라했어요? 그때 아 제가 항상 따라 네. 부르던 뭐 초등학교 때 이랬는데 네.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지지지지 소녀시대 소녀시대 네. 그러면 2010년 11년 막 그때네요 네 맞습니다 지지지지 너무 귀엽겠네요 애기들 예 귀여웠을 것 같아요 자 에스파가 SM의 막내 그룹으로 선배들이 엄청 챙겨줍니다 우쭈쭈 해주고 있는데요 JYP의 막내 그룹이 엔믹스잖아요 네 맞아요 자 이번에 뭐 활동하면서 뭐 응원의 말이라든지 가장 좀 생각나는 선배님 뭐 있으면 감사 인사 좀 전해주세요 누구의 말이 좀 응원이 됐는지 누가 제일 좀 잘 챙겨줍니까 스트레이키즈 네. 선배님일까요? 아, 네 요즘에 활동 같이 하니까. 겹쳤어서 네, 예, 예. 음료수도 사주시고 아, 한 네 맞아요 네, 맞아, 선배님께서 예. 아, 그거 활동 겹칠 때 그 사기가 쉽지 않아요. 어 근데 이렇게 신경 써서 사주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혹시 뭐 모니터를 해주거나 이런 분 계십니까 선배님 중에? 저번에 아육대 나갔을 네. 때 이제 이지 선배님이랑 네. 같이
만나 뵀었는데 네. 이제 이티 선배님들께서 저희 안무를 직접 쳐주시면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근데 이티 안무도 참 어렵고 맞아요. 거기 이제 고 난이도잖아. 막 멍들고 네. 이런 거 봤거든요. 네. 막 근데 여기 엔믹스 안무도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티가 그렇게 기억을 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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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되죠. 맞아요.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맞아요. 안부도 물어봐주시고 네. 그래서 힘이 됐어요. 네. 네. 관절 조심하라고 해주세요. 감사 인사. 사랑합니다 한번 전해주세요. 있지 예. 있지 선배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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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와 완전 칼군무 칼군무 네. 여러분 지금 맞춘 듯이에요. 와 이거 진짜 맞춘 듯이 딱딱 맞춰서 하네요. 왜냐면 이 안무도 동작이 엄청 많은데 네,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뭐든지 하드캐리하는 일곱 남자입니다. 갓세븐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하드캐리 흐르고 있습니다. 세 분은 아 내가 엔믹스 이 팀에서 이걸 하드캐리 하고 있다. 예 서로 추천해 주셔도 되고 본인이 좀 얘기 어필해 주세요. 베이 씨 뭘 난 하드캐리 하고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예. 마이크 네. 선을 아~ 정말 제가 잘 조절하거든요. 네. 저희 멤버분들이 아, 저희 맞아. 멤버랑 예. 매니저님분들 맞아.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서 항상 이제 멤버들이 마이크가 올라간다거나 네. 떨어지면은 페이 언니 하면 이제 가가지고 정말 오디오 네. 담당. 네. 네. 아, 그 베이스 없으면 큰일 나네요. 맞아요. 선을 진짜 잘 만져주고 네. 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거 어떻게 뭐 본인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아, 아니 아니요. 네. 그건 아니고 하다 보니 그냥 처음부터 잘 됐어요. 아, 잘 됐어요. 재능이 네. 재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멤버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서윤 씨는 뭐 하드캐리 하고 있습니까? 저요? 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윤 씨. 이나 언니는 이제 귀여움과 이쁨 하드캐리 하고 있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네. 진짜 맞아. 맞아. 입덕을 또 예, 입덕 유정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감사합니다. 막내 우리 규진 씨는 뭐 하드캐리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안무 디테일? 네, 맞아. 안무를 진짜 왜냐면 요즘에 챌린지를 이렇게 멤버 한 한두 명이 하는데 네. 이도 또 빨리 안무 습득 빨리 되는 멤버들이 딱딱 들어가서 또 해줘야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도 본인도 굉장히 좋아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하드캐리 하고 있습니다. 갓세븐의 마크 정식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맞아요. 네, 알죠, 마크 정식 네, 들어봤죠. 네, 엔믹스 중에 요리 그래도 이 멤버가 제일 잘한다 하는 멤버 있어요. 제가 좀 내가 하지 않나 내가 넣었나 여기 지금 여기서 내가 하지 않나 저희 지금 04년생들 싸움에 또 막내까지 숟가락을 얹었어요. 아, 예를 들면 본인이 아 내가 좀 한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 해본 것 중에 뭐 라면을 뭐 네. 끓였다거나 뭐 그 연습생 숙소에 살 때 아, 이제 제가 보통 요리를 조금 담당해서 맞아요.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 좀 만들었어요 그때는? 약간 라볶이라던가 순두부찌개도 네 순두부찌개 되게 많이 먹었고 감바스도 잘하네. 네. 미역국도 네. 네. 맞아 멤버들 생일일 맞아요. 때 미역국 끓여줬어요. 미역국 끓여줬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아 혹시 미역국에 뭐 나만의 팁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고기를 뭐 볶다가 물을 붓는다든가 뭐 예를 들면 네. 일단 다진 마늘 정말 많이 넣어야 돼요. 아, 다진 마늘. 아, 네. 진짜 참치 액젓. 맞아요. 참치 액젓이 들어가는구나. 참치 네. 액젓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편스토랑 이런 거 봐도 참치 액젓. 제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네. 아 그럼 서륜 씨가 아 내 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요리 베이킹을 되게 잘하거든요. 제 요리보다 아, 베이킹. 네. 베이킹 네. 그러면 생일날 미역국을 베이 씨가 끓여주고 그럼 케이크 같은 거, 쿠키 같은 거는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아육대 나갔을 네. 때 팬분들한테 쿠키 구워줬었거든요. 맞아요. 맞아. 야, 진짜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언니가 베이킹 하는 날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맞아. 그쵸. 또 윤아 언니가 만들었구나. 맞아. 냄새가 네. 나를 깨우는 거죠. 맞아요. 부서진 거 있으면 저 주세요. 맞아요. 그래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맞아요. 좋은 재능이네요. 규진 씨는 혹시 막내지만 내가 이 요리 뭐 좀 해본 거 있었어요? 저는 약간 로제 떡볶이 좀 만들었고 또 볶음밥도 어렸을 때 많이 만들어봤고 네 또 뭐
네. 볶음밥은 그럼 주로 뭐 계란 볶음밥을 해요? 김치 볶음밥을 해요? 아, 둘 다 좋아해요. 네. 햄 볶음밥도 하고요. 네. 그래요. 볶음밥이 쉬운 것 같지만 또 맛있게 하긴 어렵거든요. 예. 아, 나이가 어린데도 그래도 요리를 좀 접해보셨네. 네, 제가 어머니 따라서 되게 요리하는 거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또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항상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요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춤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었네. 요리에도 관심이 있었네요, 규진 씨가. 네, 뭐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멤버들 요리 기대됩니다.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네,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그룹입니다. 자체 제작돌 펜타곤이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빛날이 흐르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뭐 자체 제작돌이라서 예, 작사 작곡 뭐 멤버들이 다 하고 그 수록곡 맛집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또 수록곡들도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앨범 엠믹스의 앨범 수록곡 중에 쿨이라는 네. 곡에 아 베이시가 여기 이거 도입부 장이 이거 한번 여기 깔고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진짜 하드캐리였지. 하드캐리였어요. 베이시가 기나긴 밤 반복된 bad dream 세상을 다 가렸어 mistake 아득한 사이 틈에 가려진 그 맘이 느껴지는 걸 너무 잘했다. 아니 여기 처음에 이제 본인 파트 할 때 네. 와 진짜 나 너무 좋다 아니면 아, 좀 부담이었다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네. 어땠습니까? 이 첫 파트 할 때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첫 소절을 네.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첫 소절을 딱 해야 되는 파트였어가지고 어때요? 부담이에요? 네,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최대한 음색을 좀 음색이 먹고 가는 노래인 것 같아서 네. 최대한 음색을 잘 살리기 위해서 엄청 많이 연습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습 많이 하신 네.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또 우리 베이씨가 도입부를 이렇게 끌어줘도 예,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곡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른 씨는 얼마 전에 권진아 끝 네. 커버 해보고 싶다고 아, 네. 예, 이야기했잖아요. 네. 혹시 저희가 음악을 살짝 내려드리면 아, 네, 네, 가사 네. 지금 떠오르는 분, 네. 부분 생각나는 데 있어요? 지금 가사? 그 후렴에 네. 그러면 저희가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자, 우리 서른 씨 갑니다. 5, 6, 7 내가 갈게 애써 미안한 표정 하지마 싫어진 거잖아 그래 널 떠나줄게 비겁해지는 널 보는 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반주 다 빼고 무반주에 이렇게 하기가 이거 쉽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엄청 떨렸죠? 네. 와, 저도 듣는 저도 막 너무 떨렸거든요.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잠깐 부탁드린 거였는데 나중에 연습도 하셔가지고 본인도 원하셨으니까 나중에 네. 커버 부탁드려요.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와, 감사합니다. 어때요? 본인은 만족해요? 어때요? 아우 살짝 아쉽네요. 역시 역시가 본인은 또 욕심이 있는 거. 아무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중에 또 커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공개합니다. 혼자서도 일당백하는 4명이 뭉쳤죠. 시스타. 시스타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나 혼자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네, 힙의 아이콘이죠. 믿듯 만무, 믿고 듣는 마마무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2위를 차지했습니다. 데칼코마니 흐르고 있습니다. 서른 씨하고 규진 씨하고 이거 무대 생각나요? 그 LA 네, LA에서 네, 예. 아니 그때는 이제 합동으로 하다 보면 맞출 시간도 많이 없었을 맞아요. 텐데 혹시 뭐 비하인드 있습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 연습이 진행이 됐는지. 저희가 저희 이제 회사의 연습실에서 네. 딱 한 번 이제 이달소 현진 선배님, 희진 선배님과 그렇죠. 함께 딱 한 번. 네. 아쉬워라. 맞아요. 그렇게 연습을 한 번만 했는데도 네. 다행히 본 공연에 네. 잘 맞아서 네. 네.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스러운 네. 공연이었어요. 네. 그리고 문별 씨 파트를 또 그렇죠. 규진 씨가 사실 그거 좀 부담이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땠어요? 맞아요. 이게 문별 선배님의 랩이 되게 색깔도 되게 강하시고 네. 되게 감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은 네. 그런 부담감에 그래도 네, 그래서 열심히 최대한 네.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연습 많이 했을 네. 것 같았어요. 진짜 네. 너무 부담이었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화사 씨가 예, 와 뭐 김부각 뭐 곱창 아~ 먹기만 하면 뭐 맞아요. 뭐 난리잖아요. 아, 네. 그래서 먹방 최고의 먹방을 선보였는데 혹시 엔믹스에서는 주문을 자주 해 먹는 음식 뭐예요? 뭐 예를 들면 피자도 있고 뭐 치킨도 있고 뭐 가장 주문 많이 해요? 저희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지하철 뭐가 있지? 지하철 아 맞아. 요즘 최근에 네. 지하철 샌드위치에 빠져가지고 오, 저희가 샌드위치. 네. 아, 잘 먹고 있어요. 주문해요. 여기는 대식자 한 명, 소식자 한 명 추천해 주신다면은 소식자는 소식은... 누구예요? 왜 진희 씨는 누구예요? 소식자. 진희가 진희 언니요. 어 분명해요? 네. 네. 아니 진희 씨는 또 서류 씨를 택하고 막 아니에요? 아. 진희 씨가 소식자인 이유는 네. 입이 짧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먹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어, 네. 가리는 음식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아, 가리는 거 뭐 가려요? 진짜? 케이크. 삼겹살 안 먹고 아, 백반을 안 먹어요. 쌀밥을 안 먹어요. 쌀밥. 어, 나랑 비슷한데? 좋아라. 좋아라. 지금 딱 들었는데 뭐 비슷한 느낌이 나서. 아 그러면은 소식자는 진희 씨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식자는 누구 한 분 좀 추천해 주세요. 근데 좀 제가 좀 잘 먹지 않나. 저도 네. 저는 잘 먹어요. 아 샌드위치 다 잘 먹어요. 네. 샌드위치 먹으면 보통 샌드위치 한 개는 클리어? 네. 한 개는 어떻게 두 개까지 클리어? 두 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베이시 네. 서른 씨 두 개 가능? 네. 우리 막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식빵 아, 식빵이 아, 그거 진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자신이 너 없는 거예요. 그거 질문한 거 자체가 너무 아 죄송해요. 식빵 두 장은 가능. 어, 아, 두 장은 가는데 그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아, 여기는 중식자. 네, 중식자.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 베이 씨는 자신 있게 한 두 개 정도는 뭐 내가 걷더니 네, 한 30cm 먹을 수 있죠.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팀 내에 또 대식자 소식자들이 다 이게 섞여 있네요. 그 네. 여러 개 시켜갖고 쉐어할 수가 있겠네요. 아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게 또 좋은 점이죠. 네. 잘 나눠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어, 예 부럽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 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 예 팀명이 오.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할게요. 먼저 수능 금지곡의 탄생을 알린 아이돌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샤이니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링딩동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빛나는 샤이니라고 항상 수식어가 있습니다. 엔믹스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오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믿고 듣는 마마무 뭐 이렇게 아, 네. 그쵸 네. 예. 어, 아
다재다능한? 네, 다재다능하고 무대를 찢는 무대를 찢는 엔믹스 다재다능한 엔믹스 반전 매력 엔믹스 반전 매력 엔믹스 반전 매력 엔믹스 좋은데요.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실 거라 예상합니다. 박소현의 러브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언제나 핫한 세븐틴이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핫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저하고 처음 라디오를 세 분이 함께 했는데 네. 오늘 베이씨 어땠습니까?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박소현 선배님의 러브게임에 나오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진행도 너무 잘해주시고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서윤씨 못한 얘기 없어요? 네, 너무 좋아요. 재밌었어요. 네, 완전 재밌었어요. 우리 막내 규진 씨는 어땠습니까? 저도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떨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네. 괜찮아요? 네, 최고. 예, 오늘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 활동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에 우리 러브게임에서 또 다시 만나요. 이제 끝인사로 카메라 보시고 이제 마지막 엔터 따랑헤어로 예 하트 귀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엔서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